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4일 아침입니다. 콩밭에 와봤습니다. 품종은 귀족 소리태입니다. 삽목 소리태로 700여포기를 6월 26일 날 비 맞아가면서 심었습니다. 2차, 3차까지 7월 3일 이내에 다 심었고, 700포기 중 300포기는 지중 녹화해서 엽록수를 활성화시킨 삽목 소리태입니다. 지금 봄에는 소리태가 그래도 잘 커가고 있습니다. 한 10일 전에는 이렇게 입이 말라가는 불마름병에 걸려서 급하게 가지고 있던 규산황을 뿌려줬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세균박사를 뿌려주었기 때문에 불마름병은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콩이 상당히 많이 달렸고, 와, 한번 보십시오. 엄청 달렸습니다. 그리고 콩깍지도 딱딱해졌습니다. 이제는 노린재가 온다 해도 이콩 깍지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린재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톱다리 개미열이 노린재가 한 마리 나타났죠. 너는 이제 죽었다, 이놈의 자식.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다닥다닥 달렸죠? 이것이 한 포기입니다. 직파 소리태는 대개 콩알을 3개나 4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 있지만, 이것은 삽목 소리태 한 포기인데, 당근 적심해서 심으면 두 가닥이 나오죠? 거기서 또 정식 후 1차, 2차 순치기를 했기 때문에 분지수가 엄청 많죠. 키는 한 6, 70cm 됩니다. 순치기를 두번 했기 때문에 키를 낮췄죠. 키가 크면은 바람 불면 넘어지고, 넘어지면은 소리태가 또 많이 쏟고 하니까 키는 키우지 않고 옆으로 키운 겁니다. 분지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콩깍지가 아주 그냥 닥지닥지 더덕더덕 엄청 달렸죠? 이것이 삽목 소리태, 그리고 순치기를 두번한 귀족 소리태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는 뭐 익기만 하면 됩니다. 한 달만 잘 버티면은 올해도 대풍이 보입니다. 아주 배가 부른 상태입니다. 어느 콩을 보아도 이렇게 콩깍지가 엄청 달렸습니다. 아주 풍년이죠, 풍년. 여기도 보면은 아주 그냥 엄청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대풍입니다, 대풍. 올해 서리태 농사 2년 차인데 아주 잘 커가고 있습니다. 키는 크지 않지만은 옆으로 몸집이 불어서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콩깍지가 엄청 달렸죠. 이것이 소리태를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정식 후 순치기를 두세 번 해주면은 이렇게 위로 크지 않고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분지수가 많다 보니까 엄청 달리죠. 아주 엄청 달리고, 콩깍지도 이제 점점 단단해져 가고 싶다. 노린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노린재 침이 아무리 뾰족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 단단하죠, 이제?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소리태, 귀족 소리태입니다. 어느 것을 보아도 키는 크지 않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쓰러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콩깍지가 엄청 달렸죠? 키는 작지만은 분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웃자라서 이단사목한 겁니다. 적심한 부분을 또 적심해서 심은 서리태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몸체가 불었죠. 옆으로 이단산목도 이렇게 잘 큽니다. 1단산목보다 생존율이 더 좋은 것이 이단산목입니다. 적심한 부분을 또 적심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엄청 잘 컸죠. 콩깍지가 엄청 달렸습니다. 여기도 옆에도 많이 달렸고 하여튼 올해도 정석대로 정식 후 순치기를 두 번 해줬더니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좀 더 지나서 잘라다가 맥주 안주로 삶아 먹어도 좋겠죠. 일본인들이 맥주 안주로 많이 먹는 에다마메, 이것도 잘라다가 한번 맥주 안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불마름병도 잡혔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수확이 됩니다. 엄청 달렸죠? 이야, 정말 서리태가 어느 것 하나 적게 달린 게 없습니다. 전부 바글바글 엄청 달려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도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내려줬기 때문에 올해는 물을 따로 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정도 되면은 비가 좀 많이 내렸고 이번 주에도 또 가을 장마로 비가 내리고 있죠. 내일도 올 것 같은데 모레도 좀 내리고 비는 충분히 내려줬기 때문에 영양분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마름병 퇴치하면서 영양제도 두 번 섞어줬기 때문에 올해 영양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주 배가 부릅니다. 불마름병에 걸렸을 때 이왕 걸려 있었던 것은 구조가 안 되죠. 그렇지만은 나머지는 번지는 것을 방지했고 그리고 걸려 있던 것도 일부는 멈췄죠. 불마름병에 걸리면 이렇게 세균이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결국에는 고사해버리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불마름병을 아주 재빠른 조치로 규산황으로 일단 뿌려줬고 일주일 후에 세균박사로 뿌려줬더니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여기는 불마름병 흔적이 좀 남아있죠. 마지막 시련인 불마름병도 이겨내고 서리태가 아주 다닥다닥 많이 달려있습니다. 엄청 달려있습니다. 불마름병도 정말 다행히 멎었습니다. 불마름병을 우습게 알았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불마름병도 멈춰서고 지금 콩알도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잘 익어가면은 11월 초에는 풍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어느 것 하나 많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멈춘 틈을 이용해서 서리태
콩밭에 와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